돼지고기, 두부, 양파, 계란, 계란 들어갔나? 참기름, 마늘, 대파, 까지 넣어볼게. 밀가루, 쌀가루, 물. 만두 속만두 먹는 방이고 만두피가 엉망이야. 안녕하세요, 캐럿들. 웰컴 웰컴. 게임보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무슨 게임 하냐? 오늘은 제가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게임이고 추천 캐럿분들이 추천해 주신 게임 중에 있어서 한번 찾아보다가 찾게 되었고, 그리고 앞에 맨 처음에 준비해 주신 스태프분들이 준비해 주신 게임 하나 하고 뭐하지? 일단 첫 번째는 그 플래시 게임으로, 이건 스태프분들도 안 해보셨대요. 안 해보고 고향만두 만들기를 들고 왔는데, 고향만두도 라면처럼 어렵겠죠? 아마 또 시작하자마자 힘들게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고향만두부터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때랑 방식은 재시작해서 아, 오케이. 자, 타양만두, 고향만두, 만두와 쓰러 승부를 결정하자. 진정한 고향만두의 맛을 보여주겠어. 게임 방법. 만두 속 만들기, 만두피 만들기, 만두 빚기, 요리하기의 4단계를 차례로 진행한다. 단계별로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그 단계를 마무리한다. 그 단계가 끝나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간다. 만두 맛은 만두 속 만두피 모양에 따른 요리 방법에 따라 맛이 결정된다. 일단 설명만 봤을 땐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잠깐만, 소리가 너무 큰가? 나 열받을 예정이라고? 이거 게임 어려워? 한번 해볼까요? 아, 너무 작나요? 소리 안 커? 오케이. 자, 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 넣으면 되나? 내가 좋아하는 거 넣으면 되나? 옹 에이스. 밀가루, 쌀가루, 물. 쭈그리 모양. 뜨거운 물에 삶기. 찜통에 짜야 되나, 만두는? 만두 속만두 먹는 방이고 만두피가 엉망이야.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이 빠르고 이런 게 필요가 없구나. 오케이. 돼지고기는 들어갔던 것 같아. 돼지고기 들어가고. 그 안에 양배추도 들어갔나? 참기름? 참기름, 양배추. 고추장은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마늘. 고향만두 먹었던 걸 생각해보라고?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두부도 필요해요? 오케이, 두부. 두부까지. 색깔이 저게 맞나? 만두가 밀가루잖아, 밀가루. 물. 그래서, 긴 반달 모양. 만두는 찐만두가 맛있지 않나?
어, 이거 반응 좋을 것 같아. 어, 만두 속만 또 엉망이고 모양과 요리법이 맞지 않아. 죄송합니다.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돼지고기, 두부, 양파, 계란? 계란 들어갔나? 참기름, 마늘, 대파 까지 넣어볼게. 밀가루, 쌀가루, 물 두 개 섞으면 더 맛있겠지 뭐. 또아리 모양은 무슨 모양이지? 오, 야, 이것도 맛있겠는데? 뜨거운 물에 삶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표정이 좋아. 아이고. 만두 속망도 엉망이고 만두피가 엉망이야.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돼지고기, 두부, 양파, 마늘, 대파. 만두 속이 엉망이라 했잖아. 그치?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나? 두부. 두부가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대파, 양파? 두부 들어가요? 참기름 안 넣었어. 두부 필수라고? 만두 만들 줄 아는 캐럿들이 진짜 많구나. 두부 들어가? 오케이. 밀가루 물. 내가 기억하기로 밀가루 물이 다였는데. 후라이팬에 구워볼까? 군만두 한번 해볼까요? 군만두. 만두 속 맛도 엉망이고 모양과 요리법이 맞지 않아. 마늘이 안 들어가. 오케이, 이거 한번 캐럿들의 의견을 듣고 해보자. 자, 마늘과 양파를 빼야 돼요?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참기름, 마늘, 대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참기름, 마늘, 대파? 참기름, 마늘, 대파. 자, 이건 캐럿분의 아이디어입니다. 계란도 넣어? 자,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계란, 참기름, 마늘, 대파라고? 이게 맞아? 참기름 아니죠? 돼지고기, 두부, 양파. 돼지고기, 두부, 양파, 참기름, 마늘, 대파. 참기름이 들어간다고요? 참기름이 들어간다? 간장이랑 참기름? 캐럿들은 진짜 마늘에, 아, 진짜 만두 속 레시피를 들고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사장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고. 계란 아니야? 계란, 오케이. 계란 아니고. 마늘도 아니야? 오케이, 마늘도 빼고. 계란이랑 양배추도 아니야? 양배추 빼고. 계란은 안 넣었고. 양배추, 마늘, 마늘도 빼라고? 아, 마늘 뺐고. 대파도 아니야? 그, 이거 세 개예요? 그럼 이거 왜 보기가 이렇게 많아? 돼지고기. 계란 필수라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로만 만두 속을 만드나? 두부도 안 된다고? 양배추 빼라고? 양배추 뺐는데? 돼지고기, 두부, 대파만.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돼지고기, 두부, 대파, 양파 빼고 돼지고기, 두부, 대파 다섯 가지 넣어야 된다는데? 누구야? 오케이.
두 분 얻고 양파, 양파, 대파랑 양파 필요하다고. 오케이. 모양마다 만드는 방법이 달라. 오케이.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참기름, 마늘, 대파. 마늘, 참기름, 마늘, 대파. 자, 이 캐럿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따라보자. 다음 건 원로예요. 밀가루 물, 그치, 밀가루 물 맞지? 맞아. 마요네즈가 있다고? 만두에 마요네즈가 있다고? 그거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간반달 모양, 오케이. 간반달 모양은 후라이팬에 굽기. 좀 이렇게 익히고 줘야 되나? 구워서? 된 건가? 오! 성공했다! 와. 역시 캐럿들. 좋습니다. 아우. 고향만두를 잘 만들었네요. 성공. 역시 다 같이 모이니까 안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이 게임을 클리어하니까 되게 기분 좋다. 고향만두 잘 만들었네요. 머리 정리 한번 할까요? 머리가 지금 촬영 때문에 약간 제품이 발라져 있어서 금방 이렇게 떠. 재밌네, 고향만두. 근데 고향만두가 그 라면 가게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 그 뭐 제한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아, 라면 가게는 너무 힘들던데? 좋아, 좋아. 만두 더 만들어 달라고요? 안 돼, 만두 더 만들면 안 돼. 누가 다 먹어요, 그건. 그러면 만두를 시켜달라 할까? 만두 좋다. 만두 하나만 시켜주세요. 네. 어쨌든, 다음에 또, 그, 게임보이 할 때는 미리 전날이나 이틀 전에 예고를 하고 할 거니까, 다들 또, 오늘 푹 주무시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다음에 또 봅시다. 아, 카메라 흔든 거예요? 고맙네.